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것은 양압기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쓴 겁니다. 입이 다물어져야 되고요. 이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 압축기가 공기를 압축해서 이 호스를 통해서 여기를 불어넣는 거거든요. 자, 사실 이것만 해도 거추장스럽긴 한데, 자, 공기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한번 공기가 어느 정도인지 볼까요? 이거는 아주 약하게 나오는 바람이고요. 만약에 모비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세게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숨을 쉬어야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잠을 잡니다. 이제 공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잡니다. 그러다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 바람이 세요. 그럼 이게 뭐야? 부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 바이오가드는 훨씬 더 간편하죠. 이거의 원리는 아래턱을 앞으로 유지시킨 채로 뒤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다 보면 뒤로 이렇게 확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당겨서, 자, 양압기도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이 바이오가드 또한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구입니다. 밤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잘 것이냐, 이렇게 간단한 기구로 윗니 아랫니 딱 끼고 끝, 이렇게 할 것이냐, 사용자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이 양압기와 바이오가드를 비교하는 영상이었습니다.